자, 히든하우 녹중. 자, 오늘은 과학 커뮤니케이터입니다.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 제가 즐겨보는 채널 1분과학의 이재범 과학 커뮤니케이터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워낙 또 유명하긴 해도 그래도 기타 채널에 한번 인사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저는 1분과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과학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재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 1분과학 채널 개설 처음 했었을 때 보면은 2016년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때가 한참 유튜브 뭐 이런 게뭐 영향력 있다고 얘기는 있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고. 진짜 초기였어요. 맞아. 그래서 심지어 그때 과학 같은 거를 주제로 해서 무슨 채널을 그것도 그렇게 약간 진지하게 맞아요. 하는 거 누가 보면은 야 저거 되겠어 했던 딱그 시기인데. 왜 그때 그 채널 개설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지금이야 잘 됐으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궁금하긴 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개인이 과학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없었죠. 그냥 제가 과학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면은 뭐 YTN 사이언스 같이 뭔가 방송사에서 하는 거 제외하고는 없었고, 그리고 맞습니다. 그때는 유튜브로 돈을 벌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막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인가 막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그거를 탐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가 과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을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아무도 말하지 않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해야겠다 했는데, 엄마한테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엄마 호모사피엔스가 막 200만 년 전에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친구들 이랑 술자리에서 막 갑자기 뭐 정자와 난자가 어쩌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다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영상 같은 거를 제대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보여줘야겠다. 이런 의도로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예쁘게 만든다라는 그 표현이 왜 사람들이 보통 그런 생각이 있어도 영상이라는 거는 장르가 좀 다르다 보니까 겉부터 먹잖아요. 그 전에 뭐 미디어 관련된 걸뭘 하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그냥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넘기시듯이 너무너무 초보적인 그 영상이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영상 관련 일을 하기 시작해서 영상 학원에 다니면서 처음부터 1부터 100까지 배운 다음에 뭔가 결과물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머릿속에서 먼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먼저 구상을 하면은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다. 그리고 막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다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아이디어만 딱 생각하면은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막 과학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질문을 하는 순간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그렇지, 이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질문을 떠올리는 게 오히려 답을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떠오르는 게 방법을 구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행동에 옮기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생각한다고 다 되진 않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2016년에 그럼 거기 그때가 거의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쯤 아니에요? 맞아요. 졸업하자마자예요. 사실 2015년에 졸업했는데, 그때 1년 정도 동안 원래는 과학 웹사이트 같은 거를 운영했어요, 혼자서. 근데 글을 아무리 제가 막 재밌게 쓰려고 해도 뭔가 잘 사람들이 안 보길래, 그럼 과학이 글로 전달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한번 전달하면은 좀 쉬울라나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벌려서 실행한 자와 아닌 자로 나뉘는 거죠. 요새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부쩍 이런 교양 콘텐츠 같은 게 관심이 있으면서 과학, 역사 이런 쪽에서 커뮤니케이터라는 호칭이 요즘엔 좀 되게 뭐라 그러지 그냥 익숙한 느낌? 그런데 좀그 개척한 사람 아니에요? 처음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왜냐면 이게 한 언제쯤부터 그렇게 1분 과학 그리고 그냥 이재범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커뮤니케이터라는 말이 이제 붙기 시작했고 하는 게 본인도 약간 의도한 것도 있는 건지 아니면 밖에서 그렇게 해준 게 있는 건지. 밖에서 붙여주셨어요. 오, 밖에서 그랬구나. 붙여주셨고.
이제 과학이라는 게 너무 전문화되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대중분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그 중간에서 이걸 쉽게 대중분들한테 이해시켜줄 수 있는 중간 단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역사든 사회든 과학이든 이렇게 커뮤니케이터가 중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불리고는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과학이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말보다 그냥 커뮤니케이터라는 말이 더 저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에 공감해요. 네. 꼭 컨텐츠를 보면 네. 과학 코스긴 하지만 그 얘기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인생 얘기는 인생 얘기. 맞아요. 인생 얘기예요. 과학은 도구일 뿐이고 인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재미를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디가 소개하면 네. 채널 제목이 일본 과학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네. 과학 관련된 얘기를 한다 그럼 이제 네, 곧바로 사람들이 물어보잖아 네. 전공해? 네. 뭐 박사 땄어요? 교수예요? 네.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는 걸로 전문가 영역을 했다가 이게 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하듯이 됐던 관습이었는데 네. 일본 과학님 같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나오면서 네. 그 틀이 제가 볼 땐 좀 계속다른 생각이 좀 드는 게 뭐냐면 네. 뭐 예를 밀어보죠. 아니 뭐 그 사람은 저 전공도 아닌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컨텐츠를 봤어 그랬더니 예 이거는 고퍼를 다 생각 많이 했고 엄청 노력했다는 게 보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렇게 공을 엄청 들였어. 네. 거의 2주 후에 하나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이렇게 업로드 한다고 해서 네. 2016년, 17년도에 누가 볼까? 이런 생각 하지 않았나? 아무리 알려주고 싶어도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네. 일종의 이 일본 과학식 포맷이 있어 콘텐츠 포맷이 제가 느끼기에는 맞아요. 그 재미가 있는데 네. 그런 거 다 어떻게 아무튼 발전하면서 만들어진 건가 궁금해. 되게 놀랍게도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어떤 자신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저한테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재밌다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실패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시작을 했어요. 진짜? 네 그때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 전문가 아니죠. 전문가 아니고 아니다. 아 그리고 제가 채널 이름이 1분 과학인데 1분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 길어. 과학은 그냥 거들 뿐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인 것 같아요. 얘는 뭐 60초 뉴스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요. 60초가 아니잖아 근데. 맞아요. 1분 과학만의 포맷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음악을 크게 튼 다음에 맞습니다. 빠르게 말하면서 한 몇 분 안에 설명을 다 끝내는 뭐 이런 포맷이 있잖아요. 맞아. 그 포맷에서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은 일단 과학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과학이라는 얘기를 꺼내자마자 사람들은 뭔가 지루하고 딱딱하고 재미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지 생각하다가 아 그러면은 노래처럼 랩하듯이 음악을 좋은 거를 깐 다음에 랩하듯이 빠르게 말하면은 노래 듣다가 어느 순간 나한테 지식이 들어왔네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포맷이 네. 아무래도 선도적인 거잖아요. 그거 되게 많이 보이던데 내가 많이 갖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그 부분만 그러면 네. 처음 했으니까 뭐 네. 샘플링을 좀 했었어요. 해외 거라도. 샘플링 그러니까 해외 거 참고. 해외 거는 안 했고 사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어떤 게 있었는지 알아요? 그때 요즘에도 짧은 뭐 영상들 되게 많지만 그때 72초 드라마라고 있었는데 아 맞아 있었어 그걸 보는데 제가 영상을 멍하게 보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해서 나도 빠르게 말하면서 아마 랩하듯이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72초 드라마에서 조금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때 그 회사도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기억이 나요. 컨텐츠 쪽이어가지고 네. 근데 아무튼 그 랩하듯이 한다는 그거 보면 어쨌든 우리가 먼저 촬영용 온보를 쓰고 네. 녹음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편집하는 식으로 그렇게 저는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 2주라고 하는 제작 기간 중에 이 원고가 한 얼마나 걸릴까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는 네. 아이템 하나 만들 때마다 얼마나 사전에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기획하는지 이게 보면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참고문이나 뭐 사전식 그거가 없으면 만들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다루시잖아요. 이거 얼마나 걸려요? 이게 진짜 천차만별인 게 어떤 거는 진짜 한 3, 4일 만에 빠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3, 4일이 빠른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떤 경우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막 진짜 기약 없이 걸리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게 막 리서치하고 공부하고 막 이런 데 소비하는 시간도 있지만 사실 편집 같은 경우는 그 아무리 뭔가 하더라도 한 제가 만드는 영상이 5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2, 3일 꼬박 하면은 되긴 하거든요. 뭔가 대본을 쓰는 거는 이게 내 머릿속에서 뭔가 재밌는 게 나와야 되는데 언제 재밌는 게 나올지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다려요. 그냥 나한테 뭔가 재밌는 게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언제는 막 1, 2주에서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창작의 고통이라는 게 이런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막 너무 안 나오니까 스트레스도 받을 때도 많고 그리고 막 광고주분들이랑 협업할 때는 되게 그래서 민폐도 많이 끼쳤어요. 이게 막 언제까지 한다고 기약을 정해놓고 한 달 후니까 나는 한 달 후까지는 무조건 나오겠지 했는데 그때까지도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막 미룰 때도 굉장히 많았고 계속 기다려야 돼요. 제가 뭐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나 스스로 인정될 만한 그런 게 나오지 않으면 안 만든다. 네,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재밌다라는 게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거든요. 재미없는 거 올리기 싫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거의 뭐 90만 가까운 그러니까 이른바 뭐 그 정도 되면 우리가 보통 대형 유튜버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는 그런 상황을 모른다는 전제하에 띄엄띄엄 안 올리는 걸로 유명한 크리에이터기도 하잖아요. 네. 바로 그런 것 때문이다만으로 설명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싫어서도 있고. 맞아, 그런 것도 있는데. 막 제가 1년 6개월인가 맞아, 7개월을 맞아. 안 올렸었던 적도 있어요. 그때는 저조차도 내가 유튜브였나를 까먹었을 정도로 오랫동안 쉬었었는데, 그때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제 몸 가지고 막 실험하고 막 이런 거 좋아했는데, 막 실험하다가 몸도 막 아파지고 하니까, 아파서 쉰 게 그건 길었고. 제일 길었고 그 외에는 제가 노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일하는 것보다 쉬는 거, 네. 노는 거 모든 사람이 그렇긴 하겠지만 저는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일과 노는 게 딱 주어져 있으면 거의 대부분 10에 9는 노는 걸 선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재밌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그냥 한 달에 하나 정도 올리는 것 같아요. 진짜 크리에이터시네요.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창작이 제대로 나올 때까지 이렇게 예술 작품 나올 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게 본업이긴 하신 거면 과학 크리에이터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왜 우리 알고리즘이라는 게 정기 업데이트 해야지 맞아요, 잘 올라가고 이러는데 맞아요. 좀 고민되지 않습니까? 수익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유튜브에 6개월의 법칙 이런 거 아세요? 있어. 6개월 동안 안 올리면 수익 뭐 정지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잘못한 유튜버들도 6개월 안에는 꼭 돌아온다 막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6개월 안 올린 지가 엄청 여러 번 6개월 이상 안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데 자주 올리고 싶긴 하지만 제가 생산성이 워낙 안 좋은 사람이라서 잘 안 올리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 지금 이 말씀 나누면서 들어보면 솔직하시니까 뭐냐면 이거 있잖아 일본과 컨텐츠만 보면은 이재범이라는 사람이랑 딱 등치는 안 되는 느낌이 솔직히 있거든요. 네. 뭐 그래서 뭐 라이브도 없고 안 하셨다고 하셨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가끔은 타 채널에서 솔직하게 자기 얼굴 나오는 그런 거 보면 그 한번 맞나? 그런 할 정도로 좀 뭐라 그러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지금 되게 솔직하시고 근데 약간 해탈했나? 아니면 약간 뭐라 그래? 일상생활은 무슨 약간 구도잖아. 약간 기이하다는 말은 그렇고 좀 특이하고 혹은 예술가 같은 뭐 그런 느낌? 그걸 아예 그냥 원래 자기 스타일로 그렇게 뭔가 원래도 자유로운 걸 좋아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과학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알고 싶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다가 답을 알았어요. 그 답이 뭐였냐면은 저한테는 결국 모든 건 하나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내가 우주고 우주가 나다. 내가 너고 너가 나다. 그냥 저한테는 결론이 그거였어요.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숨길 것도 없고 그냥 살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짐이 다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리고 꾸미려고 하고 그런 것도 다 필요 없다. 네. 없다. 사람들한테 뭔가 목적이 있으면은 뭔가 잘 보이게 한 목적이 있으면은 그렇지. 거꾸로 그래서 꾸미는 것도 괜찮다.
꾸며도 괜찮고 안 꾸며도 괜찮고 아무거나 해도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편하게 살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부모님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처리 안 된 친구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튜브 했을 때도 한 몇 년 정도는 구독자가 10만이 넘었을 때도 본인은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고 큰 돈 들여서 유학까지 보내놨는데 얘가 와가지고 막 유튜브 같은 본인은 알지 못하는 막 유튜브 같은 걸 한다고 하면서 막 방 안에서 그때는 장롱문 열고 거기다가 막 소리쳤거든요. 왜냐면 소리가 흡수가 잘 돼서 장롱 안에 옷들 때문에 장롱문 열고 막 혼자 뭐 정자 난자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엄청 안 좋아했어요. 근데 엄마 보면 얘는 참 뭐냐 이러겠지. 맞아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좋아하기 시작했냐면은 뭐 내가 서울대 가서 강연을 했다 혹은 막 그 방송 같은 데 나왔다 이러면은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 뭐 강연이든 방송이든 아는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좋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지금도 저에 대해서 되게 안 좋아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게 뭐냐면 저도 되게 오랫동안 이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아, 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내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너무 억제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걸 알았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도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뭘 하든 간에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라는 거를 느끼게만 해주면 되더라고요. 뭐 내가 뭐 발가벗고 돌아다니든 뭐 그냥 옥탑방에 살고 뭐 돈도 제대로 안 벌고 있든 뭐든 상관없이 나는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라는 거를 느끼게만 해주면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표현하세요? 말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네. 대박. 근데 그렇게 말한 지가 오래 안 됐어요. 근데 실제로 부모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사랑을 안 했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부모님이 뭘 하던 간에 그거에 막 엄마, 아빠 왜 그래 하면서 내가 그거를 싫어하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잖아요. 부모님이 그렇지. 나한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싫으니까.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내가 부모님의 인생과 뭔가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부모님을 딱 봤으면은 부모님의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틀린 거야 뭔가 너무 고지식한 생각인 거야 이러면서 판단을 하고 틀렸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부모님의 인생을 내가 100%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근데 그거를 깨닫고 나서 아 부모님도 부모님의 인생을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잖아 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뭔 말을 하든 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든 다 괜찮게 느껴지고 아 부모님은 부모님의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서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후로부터는 제가 뭘 해도 괜찮아지더라고요.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방법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친한 맞아요. 그 친한 친구가 그냥 돼주는 거 그냥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말은 쉽지만 그게 그런 중간과정이 쉽지 않기 맞아요. 때문에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가? 맞아요. 저도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오랫동안 진짜. 알겠습니다. 아니, 그 사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뵙지만 얼마 전에 그 국제 AI 윤리협회 거기 세미나에서 뵀었잖아요. 네. 그때 세미나에서는 우리 이지범님을 어떻게 이제 뭐 초빙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네. 뭐 저는 알지만 그때 이제 하셨던 얘기가 뭐였는지 그런 걸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세미나 개최하신 분이 저를 좋아하는 분이셨고 그래서 불러주셨어요. 제가 일본과학에서 인공지능 관련돼서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아, 맞아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됐고 거기서 했던 얘기는 주요 내용 메시지만 말하자면은 그거였어요.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는 없고 인간이 다른 기계나 동물과 달리 인간으로 인권이 있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다. 말을 할 수 있어서다. 그렇죠. 라고 저는 생각한다. 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인공지능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 차이가 전혀 없는 거다라는 게 저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그날도 협회 분들 중에 약간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야 이건 너무 좀 그만의 시급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매우 인상 깊게 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 얘기를 이렇게 좀 계속 듣다 보니까 네.
약간 좀 다크하다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지긴 했거든요. 네. 향후 미래에 대한 야 이거 인공지능이 이 정도 차이가 없는 그림이라고 그러면 네.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컨텐츠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실제 더 많이 보셨고 더 많이 공부했을 거고 네. 그래서 실감을 한 거가 아닌가라고 싶은데 네. 방금 얘기 주셨던 거 뭐 네. 짧게 얘기 주셨지만 네.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된 그 말한다라는 것과 향후에 네. 이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금만 더 인사이트를 한번 듣고 싶긴 하네요. 일단 저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사람이라 가지고 나라는 것과 동물과의 차이나 뭐 기계와의 차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고 그래서 보니까 차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이런 거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막 많은 공부나 뭔가를 찾아보는 것보다도 오히려 공부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인사이트를 줄 때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 공감해요, 저. 그렇죠. 막 멍 때릴 때나 맞아. 뭐 명상하거나 이럴 때 맞아.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계속 집어넣고 있는 중간에는 그런 생각을 맞아요. 힘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집어넣고 있고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 그치. 그리고 어떤 정보를 듣는 거는 그것조차도 저는 다 이야기를 듣는 거라고 생각해서 모든 정보는 다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이야기를 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야기를 이야기로 보기 위해서는 이야기 없는 상태로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도구는 명상이나 아니면은 감각에 집중하는 것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은 감각에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없는 상태로 사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때 뭔가 그런 게 떠오른다 이거죠. 예를 들면 네. 로봇, 그러니까 AI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남들은 막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데 말이다. 네. 그리고 말을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다. 네. 근데 얘가 이걸 해버렸으니까 이건 뭐 거의 무슨 차별을 갖겠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는 네. 얘기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약간 이렇게 내려놨을 때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 아 맞아요. 맞고. 근데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은 것 때문에도 많이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있겠죠. 인간은 스토리텔링하는 동물이다. 막 이런 책도 있었던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그 가슴으로 와닿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야기 없는 상태를 많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내가 만족하거나 내 스스로 재밌을 때 컨텐츠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난 이거 궁금한 게 일단 원고 쓰고 편집도 하다가 야 이거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재편집해서 하고 결론 날 때까지 또 다시 하고 이런 거가 많은 편이세요? 아 많아요. 원고 녹음까지 다 해놓고도 아 녹음 전에 그냥 대본에서 많아요. 대본에서 대본이 대본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지웠다 막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보통 진짜? 5분이면은 네. A4 이런 걸로 한 3장? 맞아요. 근데 그렇게 다 띄었어가지고 3장 요 정도예요. 근데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네. 남이 한 걸 응용하거나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진짜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에다가 포커스 맞추시니까 심하게 모르겠는 거지. 아 맞아요. 남이 한 것도 많이 그 접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뭔가를 하려면은 내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얘기를 무조건 넣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정보 전달을 하는 채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보 전달만이 목적이면은 그냥 구글 서치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맞아. 나는 그 사람 정보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넣다 보니까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가끔 저도 이제 무슨 일을 같이 공동으로 해보고 그러면 아 그 저기 그 메뉴 보시면 돼요. 네. 이런 양반들 많아요. 아, 네. 메뉴를 있는 거나 구글에 설치하면 있는 거랑 뭐 다 똑같은 얘기지. 그게 아니라 그걸 보고 어떤 네. 노하우와 맞아요. 어떤 접근 방법이 있는지를 알려줘야 그걸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데 맞아요. 가끔 저도 그런 걸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아무튼 특히나 요새 한 몇 년 동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이나 역사처럼 네. 아 저런 게 지금 콘텐츠 될까 그랬던 뭐 약간 딱딱하다 뭐 어렵다 이런 게
유튜브 자체가 인기가 꽤 있잖아요. 네. 그쪽 분들 지금 다 잘 배우고도 있고, 네. 일본한 포함해서 그래서, 뭐 아까 커뮤니케이터 뭐 이런 거를 아예 들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던데, 초기 이쪽 분야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야, 뭐 한편으로는 와, 뿌듯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경쟁 아닙니까? 아, 경쟁? 그래서 요즘에 이런 분위기는 왜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본인 스스로는 이 경쟁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해요. 아, 정보 전달만 되면 저는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 막 구글이나 야후나 빙 이렇게 하면은 서로 경쟁이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구글을 쓰는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있는 정보에다가 뭔가 자기 생각을 넣는 거라면은 그건 뭔가 고유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보가 이렇게 있으면은 80억 인구가 있으면은 그 정보에 대한 80억 개의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자기 생각을 올리다 보면은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운 좋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근데 뭐 경쟁도 많이 되겠죠? 근데 경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뭐 이쪽으로 전문적으로 그런 걸로 뭐 예를 들면 역사도 뭐 네. 역사 크리에이터 뭐 역사 뭐 커뮤니티 이렇게 해서도 뭐 요새 막 느끼는 분들 막 나오기도 하고 네. 과학도 꽤 많고 그래서 혹시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나만 알고 네. 80억이면 80억 네. 명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게 제가 일본과 그 뷰스나 이런 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전체적인 유튜브 분위기인데 이게 맞아. 그 이유가 뭔가 제 경쟁자가 많아졌다기보다 그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시청자분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 예를 들어서 쇼츠로 많이 옮겨가가지고 유튜브에 거의 95%가 쇼츠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쇼츠를 사람들이 많이 보기 위해서는 쇼츠에 재미있는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이 많아져야지 쇼츠를 사람들이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쇼츠를 재밌게 올리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경쟁자라기보다는 뭔가 서로 도움을 주는 동업자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과학도 재밌으려면은 원래는 과학 아무도 관심 안 가졌었는데 궤도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맞아. 과학 소통도 많이 하면서 과학을 좀 친숙하게 여기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과학 커뮤니케이터 저 같은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쟁도 있겠지만 경쟁자이자 이제 동업자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도 보통 그 유튜브에서 초반에는 네. 뭐 게임, 네. 뭐 약간 뭐 좀 더 재미난 뭐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가다가 네. 요새 아무튼 2, 3년 이상 예, 아까 방금 말한 과학, 네. 역사 뭐 이렇게 약간 어렵다 싶은 것들도 계속 인기가 있는 거 요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전에 안 그랬다가 요런 트렌드가 왜 생기고 있는 것 같은지 아 그래요? 느껴지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 트렌드가 그렇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몰랐고. 근데 요즘에 그리고 쇼츠를 많이 봐서 오히려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친구들이랑 많이 친하거든요. 유튜버 분들이랑. 근데 다 같이 지금 뷰스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면서 다 쇼츠의 영향이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이제 단순 뭔가 도파민 러쉬를 느끼는 쪽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거는 그럼 그렇게 장려할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 역시 평가하고 싶진 않다? 아, 어때요? 본인 스스로는? 그 어떤 관점을 갖냐에 따라 다를 텐데 보는 거는 그냥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 좀 길게 봐줘야 되는 사람이잖아 이 친구는 그래도 5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짧게만 보고 가면 좀 아쉽지 뭘. 맞아요. 그래서 조금 요즘에 저도 돌파구를 많이 찾고 있어요. 아, 계속 돌파구를 찾고 있어요. 그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이제 요 과학 쪽에서 뭐 꼭 커뮤니케이터로 분리된 전공자든 뭐 안내하시는 분들이 요런 뭐 크루까지는 몰라도 그렇게 친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하고 친한지 그리고 같이 그래서 무슨 프로젝트나 활동을 같이 하시고 있어요?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같이 한건 없는데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콘텐츠는 있어요. 궁금하다. 네, 뭔가 아직 밝힐 수는 없는데 아마 되게 재밌는 콘텐츠가 될 거예요. 그 깃불이랑 같이 할 거거든요. 깃불에 깃불 혹시 아세요? 네. 거기 깃불 대표 찬우랑 친해가지고 찬우랑 얘기하다가 이제 그 생각한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게 아주 재밌을 거로 저는 생각해요. 아마 이 세상에 없는 콘텐츠라 가지고 이 세상에 없어 그런 콘텐츠는.
아니 벌써 궁금해. 아 너무 재밌을 거예요 아마. 완전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목소리만 예. 나와요, 같이 나와요, 뭐 그거 정도만 예. 얘기해 줘봐요. 아 그것조차도 이제 아~ 완전 포맷을 네. 파괴하는 방식이라서 아마 두 개 제 채널이랑 그 채널 같이 나올 거예요. 같이 어~ 같이 나올 거예요. 새로운 시도네. 그러면 같이 나올 거예요. 예. 그 기쁠도 네. 나중에 이제 서로 알려진 다음에 누가 이제 뭐 강연 같은데 불러서 친해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무슨 과학 그 뭐 행사 같은 데서 아~ 봤어요. 그래서 친해졌어요.